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6명이 전원위원회 참석 거부를 선언하는 자리. 최근 기레기, 인권 장사치 등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날선 질문이 초반부터 이어졌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의 발언 얘기는 하지만 인권위원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공개 회의에서 저희가 들었던 건데 저희한테도 그런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들이 인권위 사상 첫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건 자신들이 요구한 안건을 인권위원장이 표결에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소위원회 구성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앞으로는 기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진정인의 인권, 피진정인의 인권을 진정으로 고려한다면 우리 의견이 빨리 의결돼야 하고. 지금까지는 3명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을 전원위에 올려 논의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한 대로 바뀌면 자신들이 원치 않는 안건은 전원위에 올리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수요 집회 참가자들이 보수단체 방해를 막아달라며 낸 진정은 이런 논리로 기각됐습니다. 당시 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용원 위원은 안건 기각을 반대한 위원 한 명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규정 위반 논란이 일자 아예 규정을 고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기 싫은 거 기각해놓고 이거 지금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논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 안팎에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산수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쉽게 기각 결정을 한다라면 국가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권위 공무원 노조는 논평을 내고 사회적 소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며 위원들의 회의 참석 거부를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김 의원, 제가 직위 안 했다고요. 예. 이러다가 퇴장 유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퇴장하고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시겠어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답변할 타임이 아닌데 말씀을 하세요? 유의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여기 와서 국회에 와서 자기가 모시는 상사한테 우리가 지금 나가자마자. 저는 동년위원장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이시고. 위원장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여기서 문제가 되나요? 대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거예요? 저도 저기서 봤어요. 그게 대화하시면 되네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려면 서로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뒤에 와가지고 시비 걸듯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했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앉아 계십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나한테 뭐 하시는 따로 겁니까? 하시고. 나한테 나중에 따로 하시고. 김영원 의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어제 회의에서 고함 그만큼 질렀으면 됐지. 오늘 왜 또 여기서 고함을 지르십니까? 어? 누가? 아니, 이제 어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잖아요. 평상시에 지르시... 그런데 아까 정회 시간에 김영원 위원께서 이 인권위원장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여기가 무슨 싸움판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인권위에 가서 하시든 밖에서 하시든 최소한 이 국회라는 공간은 벗어나셔서 무엇을 하든 거기까지는 저희가 타치할 수 없지만 국회라는 이 신성한 공간에서 김영원 위원의 이 인권위원장을 향해서 했던 그 발언과 태도들은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용원 위원의 퇴장을 요구하고 송도환 위원장님 뒤에서 이역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태도,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김용원 위원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 보여준 이야기한 어려운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3일 군 신병 훈련소의 인권 상황 개선이 안건에 올랐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세부 안건 7개에 대한 권고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는데 한 상임위원이 제출한 이른바 소수 의견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군이 해병대 훈련병 두발을 규제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걸 신병 교육대 알리라는 권고안에 반대한다며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과 함께 남성 동성애자는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성소수자 관련 허위 주장을 적었습니다. 느닷없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끌어온 겁니다. 다른 위원들은 강한 우려를 드러내며 재고를 요청했고 결국 이 위원은 해당 의견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은 여당 추천으로 작년 9월 선출된 이충상 상임위원. 임기 시작부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과거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며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처지를 비관하며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려던 노숙자에게 철도교통 방해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작년 9월엔 6개의 인권 시민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 위원이 윤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여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해온 이력을 들며 명백한 보훈성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이 위원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통화하지 않겠습니다. 아, 저희 그 입장만 좀 여쭤보려고. 인권위 상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인권위 측은 논란에 대해 별도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